9월 23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 나누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하나님 앞과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도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의 기도들의 모습이 보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리고 가뭄 때, 재앙과 질병과 외세의 침략 때의 기도와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고 만유의 주제라는 이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드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솔로몬은 기도에서 백성을 향한 왕의 그 심정과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어려움들이나 안타까움, 그 고통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적절한 자세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른 채 그저 겉돋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그냥 이리저리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기도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적절한 자세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또한 확실해지고 구체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위험에 처해 있고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그리고 내 안에 그것에 깊숙한 죄악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고 확신이 들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또 나의 상황을 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땐 우리가 그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주는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그저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집중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필요성을 느끼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에 더욱더 진솔함이 묻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시 내 상황으로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신앙으로 받았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올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생각하실 때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이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로서 체험하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